녹음으로. 감사하게 제가 오늘 너무 강력한 축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저는 박사님 앞에 앉자마자 막 기름부음이 저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름부음이 나가지고 얼굴이 완전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들어와서 뭐 됐냐 하니까 제가 재정에 물질에 연단 주고 암 주고 목회 방해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순간에도 제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일곱 목사님 집회에서 좀 기름부음을 강력하게 받고 제가 짧은 시간에 정말 재정에 돌파를 했었고 암 치료도 15년 전에 해가지고 다 얘네가 재정도 돌파됐고 건강도 암도 치료되고 지금 15년이 지났고 딱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육신적인 걸 구해본 적이 없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말을 구하고 목회하면서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꼬이냐 뭐가 정말 저는 모든 삶에 불만 저는 누구한테 저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고 근데 그래도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기대보다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친밀함을 못 누리고 문제가 뭘까 항상 그것에 깊은 고민이랄까 예.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돌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이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것 말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내가 목회를 더 뭔가 목회에서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어떤 영성사역, 치유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 기대만큼 그게 빨리빨리 안 가주니까 좀 답답함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소한 짜증도 안 낼 정도로 이렇게 내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받고 했는데 왜 주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내가 기대보다 빨리 가까워지지 않고 내가 친밀함을 못 누릴까 목회의 어떤 돌파가 안 일어날까 그걸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 결론은 그래 내 목회를 방해하는 어떤 놈이 나한테 들어있는 내가 이놈을 축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다른 목적이 없고 오직 축사 받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박사님 앞에 앉자마자 드러나서요? 엄청 늘어나고 축사를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사를 한 십몇 년 전에 받아봤는데 이렇게 강한 축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올라오는데 박사님이 계속 나오라고 난 몰랐네 옆 가슴이 한참 막 이렇게 막 뱉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막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다 나와가지고 막 너무 어지럽고 제가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누워있었는데 너무 그냥 이 내가 정말 내 사약에 방해하는 이 세력을 한번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강력한 축사를 받고 싶다. 항상 그런 갈망을 가지고. 축사를 많이 받으러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축사를 받으러 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조금 단수 집회를 하니까 잠깐 이렇게 손만 얹고 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계속 그동안 이제 더 주님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가까워졌고 정말 모든 환경이 열렸고 저 목표도 사실은 평탄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영적인 갈망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또 지금은 내가 좀 축사 사역을 하고 싶고 치유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데 그걸 방해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 영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눈치를 채신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영감으로. 뭔가 다 열렸는데 뭔가 나를 이렇게 끄집어서 뒤로 당기는 게 딱 본인이 뭔가 영에서 아신 거예요. 그걸 알아채렸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고 걔가 이제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빛이 확 들어가니까 확 드러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박사님 앞에 앉자마자 계속 막 축사가 되면서 가슴이 막 어느 순간에 막 가슴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나도 좀 해줘. 아니 그래서 내가 박사님 너무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다고 너무 강력해. 제 지금 기쁨은 정말 이렇게 강력한 축사를 받았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대가 빵빵합니다. 아, 대박 맞으셨네.